그 잠꼬대 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, 이윤 씨가. 네. 네. 근데 제가 이게 잠꼬대라면 기억이 난 적은 정말 한 번도 없고 멤버들을 통해서 듣게 된 적이 네. 있는데 이제 뭐 기본적인 거 뭐 먹거나 뭐 싫어하거나 화내거나 이런 건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, 평균적으로. 네네네네. 근데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. 오, 맞아요. 최초 공개? 네, 거의 네네네. 이렇게까지 정확히 묘사하는 건 처음인데. 한번 들려주시죠. 예? 최초 공개! 제가요, 네. 연습생 때 있었던 잠꼬대입니다. 예? 제가 이렇게 누워 자고 있었어요. 네. 여기 다른 언니가 있었는데 네. 앞침대라서 제가 이제 딱 새벽까지 안 자고 있었던 거예요. 예? 그래서 제가 뭐라 뭐라 했대요. 그래서 그 언니가 왜 자유나? 하고 봤는데 이제 아무 거의 없었대요. 근데 갑자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응. 2층 침대였단 말이에요. 여기 벽이 있었는데 응. 이 벽 사이로 손을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러더니 다시 누워졌대요. 너무 무섭다. 2층 침대 있잖아요. 네. 2층 침대 쪽으로 네. 이렇게 손을 넣어서 막 흔들다가 다시 잤대요. 이쪽으로? 네, 왠지 모르겠어요. 귀신 꾼게 맞네, 아까. 무슨 꿈을 꿨길래? 뭐 택시 잡던 거 아니에요? 택시! 아, 대박이다! 아니에요. 근데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? 그런 거요. 보통 눈 감고 있으면 이게 손이 그냥 천장이라 할 법도 한데 이 사이로 넣어. 틈을 딱 맞춰서 넣었다는 게. 이거 외에도 유인이가 보여줬던 좀 특별했던 행동에 잠꼬대 있어요? 제가 윤희랑 방을 좀 오래 썼는데 수민 씨가 알고 있겠네요. 저도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네. 그냥 갑자기 막 혼자 무슨 소리가 들려서 이어폰을 빼고 들었는데 맞나? 아닌가? 맞는가? 이러면서 막 혼잣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아무 말도 없어가지고 잠꼬대구나 그랬어요. 근데 저도 이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니까 네. 사실 처음에는 별로 안 믿었거든요. 근데 네. 휴가 때 집을 갔는데 언니가 똑같이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. 막 말을 하면서 대박이다. 막 어쩌고 잠에 맞다. 잠에 맞다. 아 내가 이렇게 잠꼬대 하는구나. 좀 무섭긴 했겠다. 자면서 언니랑 대화 가능해요? 아 근데 진짜 가능할 정도였어요. 너무 또박또박 들려가지고. 대박이다. 야 잠꼬대 썰이 이렇게 또 업데이트가 됐어. 예. 오, 이거 충격적입니다. 정확히 그 틈 사이로. 예. 자.